GS 칼텍스배 최고 성적 8강까지 이름을 올렸던 한태희 6단입니다. 역시 20기 대회에서 백홍석 9단을 누르고 8강에 이름을 올렸었는데요. 사실 뭐 8강이라는 성적도 엄청난 성적인데요. 그렇습니다. 또 한번 높은 곳까지 올라가게 될 수 있을지. 일단 개막전 경기답게 정말 뜨거운 싸움이었어요. 네, 지금 사실 뭐 하변, 우중앙, 거의 뭐 승부가 끝나지 않을까 뭐 이런 장면에서 서로 타협을 하면서 아직까지 지금 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좌상에서 하나, 몇 수 진행이 둘, 됐는데요. 3, 4, 5, 6, 7 네, 백이 이렇게 날일자를 지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붙여갔습니다. 네. 지금 뭐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살 수 있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해서 일단 집으로 최대한 균형을 맞춰가겠다는 원소진 8단의 이제 작전이고요. 흙이 붙여온 이상 백도 실리를 내어줄 수밖에는 없는 형태였군요. 네. 6, 7, 8 아, 뭔가 있나요? 수상전 자체는 수가 부족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 때려내야 합니다. 네. 이렇게 막는 수가 여기까지는 백이 못 둘 것 같아요. 이렇게 두고 네. 끊어버리면 이건 백이 네 잡혔어요. 수가 부족하죠. 7, 8 하지만 그냥 조여가게 된다면 어떻게 이제 이렇게 두고요. 이렇게 조여갈 수 있다면 네. 백이 흙을 잡기는 했습니다. 유가무가죠. 네. 그런데 너무 지금 바깥쪽이 깔끔해졌죠. 네.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는 거라면 백이 날일자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중앙 부근을 뒀어야 돼요. 아, 그런가요? 아까 말씀드릴 때 이 부근을 선수로 막을 수 있다면 흙이 그래도 괜찮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선수로 막을 수 있다면 이것은 흙이 잘 된 거죠. 이렇게 두고 한 칸 뛰고 한 수가 좋은 수가 되는 겁니다. 온수진 8단은 그 부근을 계속 노리고 있었던 것 같고요. 한태희 6단은 뭐 이 정도로 만족 그리고 이제 큰 곳을 차지했는데 온수진 8단은 계속 노리고 있었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다 조이는 것까지 예상을 하고 발은 느리지만 그 우중앙 부분을 두 번이나 손질을 했던 거군요. 이렇게 되면 흙이 다시 또 좌상을 살려둬야 할 것 같고요. 네. 판이 거의 다 정리된 것 같아요. 지금 대국 시작한 지 한 1시간 정도밖에 흐르지 않았는데요. 근데 이런 바둑이 되면은요. 네. 끝내기나 후반이 마지막, 굉장히 하나, 이제 또 어려워지는 둘, 거죠. 지금 셋, 윤곽이 다섯, 많이 드러난 다섯, 것 같기는 한데 일곱, 미세한 여덟. 바둑인 건가요? 네, 지금은 흙이 이 부분에서 너무 잘 됐습니다. 일단 살기 전에 뭔가 조금씩 하고 있는 운서진 8단입니다.
아, 우상에 젖혀놓는 자체로 좀 득이군요. 근데 그냥 만약에 이제 백이 먼저 든다면 네. 백이 이렇게 뻗고 젖혀있는 것까지 다 선수거든요. 네. 지금 이제 이렇게 끊어 백이 끊어 잡았을 때 흑이 손을 뺄 수가 없다면 사실 뭐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손을 뺄 수가 있죠. 이렇게 붙여도 뻗어서 주변이 두터우니까요. 네, 수가 안 납니다. 대육단은 아래로 빠지면서 다음 끝내기를 조금 더 노려보고 있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꽉 이어두는 자체로 끝내기가 크다고 판단을 했군요. 자, 두 기사의 상대 전적 그동안 2대2였습니다. 자, 마지막 대국은 온소진 팔단이 바둑왕전 16강에서 만나면서 승리를 거뒀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그 부분이 또 좀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되게 노림인 자리였는데요. 네. 얼른 두어가네요. 일단 가장 알기 쉽게 위로 막아준다면 이거는 흙에 걸리는 그림이 되는 건가요? 지금 뭐 이렇게 두는 것은 안 되죠. 패도 아닙니다. 하나, 네. 둘, 나가서 그만이에요. 두 점 잡으면 되니까요. 넷, 다섯. 여기를 두면 여섯, 일곱, 이렇게 두는 수가 있어요. 여덟. 아. 일선으로 연결입니다. 네. 넘어가는 것을 방지한다면 끊어서요. 여기를 막아야 돼요. 네. 이것은 수가 났죠. 메우기만 하더라도 일단 뭐 패는 납니다. 아, 그렇네요. 이 백이 넘어가는 자체로도 끝내기가 커 보이는데 또 넘어가니까 흙이 집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전체가 또 위험해지니까요. 예.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입구자도 위쪽으로 넘어가는 게 정수군요. 개막전 경기의 첫 주인공들입니다. 아, 눈매가 정말 매서운 한대육단인데요. 자, 일단 눈동자를 봤을 때는 판 전체를 좀 훑어보고 있는 걸로 보여졌고요. 자, 여전히 수읽기 대단합니다. 자, 음소진 팔단 일단 부분 수읽기에서 좋은 포인트를 따내기는 했는데요. 자, 과연 바둑 지금의 형세는 어떤 걸까요? 마지막
자, 흑이 우중앙에서 번 만큼 백은 좌변에서 좀 벌었고요. 아, 그 자리가 급수입니까? 상당히 날카로운 수로 보입니다. 아, 그 자리... 일단 뭔가 집 모양이 거기를 당하는 순간에 네. 집 모양을 만들기 어려워져요. 아, 마지막 초읽기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혹스럽겠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조금은 자신 없는 듯 중앙 부분을 먼저 젖혀갔고요. 한태희 선수 빠르게 착수합니다. 지금 집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예. 우변 쪽에 흙의 모양. 이 모양이 이쪽 선까지 볼 때 44가 납니다. 네. 좌상이 여섯 집이고요. 자, 합쳐서 쉬운 집이고요. 하변이 마지막 하나 15집 정도 봐줘야 돼요. 네, 65집에 좀 두터움을 갖고 다섯. 있다고 보면 될까요? 백은 우상이 7집. 이 모양도 지금 집을 지금 계산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일단 확정가는 한 7집 정도 있는 거예요. 네, 14집에 중앙이 아래까지 볼 때 이제 한 32집 정도. 네. 46의 좌하도 봐줄 수 있나요? 네. 좌하 쪽은 이제 끊어잡는 것이 끊어잡게 되면 은 14집까지 납니다. 상당한데요. 만약에 흙이 있는다면 은 4집. 하나, 18집이니까 둘, 9집 정도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럼 100의 집은 쉬운 5집이 형성이 됐어요. 자, 일단 계산해 주신 걸로만 봤을 때는 반면 10집 차이인데요. 근데 문제는 네. 지금 차변이에요. 아, 결국 끊겼네요. 근데 이 모양은요. 네. 흙이 어떻게 됩니까? 뭐 이렇게 씌워가더라도. 네. 이렇게 하고. 단수 치면. 쉽게 이렇게 때려내기만 하더라도요. 이 부분에 지금 집 모양이 많이 늘어났어요. 아까 그 부분 7집 빠졌었거든요. 지금은 마지막 하나, 모양은 둘, 셋, 넷, 13집은 다섯, 확정이고요. 여섯 집이 더 늘어나고 네, 늘어날 여덟. 가능성이 점점 더 있어요. 네. 반면 10집 차이였더라면 그 6집 차이는 상당히 큰데요. 뭐 흙이 전체에 사는 거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 사는 것도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네. 백의 입장에서는 이 흙을 만약에 이제 살려주더라도요. 마지막. 하나, 이런 곳 이제 끊어잡고 중앙 부근 집 나면 셋, 집으로 다섯, 지금 유리해지거든요. 여섯, 네. 일곱, 여덟, 아홉. 자, 마지막 아홉에 붙이는 수가 나왔는데. 일단은 뭐 백은 이쪽을 지금 끊으면 네 감명하고요. 이쪽 부분 막는 것이 선수는 안 되거든요. 그냥 끊으면 가장 감명합니다. 마지막 하나 때려내고 둘, 네 셋, 넷, 다섯, 여섯, 연결이 쉽지가 않아요. 여덟, 아홉. 모션으로 좀 괴로워 보이는 쪽은 온소진 8단 쪽이고 또 혈색으로만 봤을 때는 한태 6단의 얼굴이 지금도 상당히 붉어져 있어요. 네, 지금은 온소진 8단이 더 괴로운 형태입니다.
팀 이런 모양에서는 뭐 백이 나가는 것은 오히려 악수예요. 마지막 하나, 여기를 둘, 셋, 나가게 되면 넷, 다섯, 여섯, 일곱 깔끔하게 연결이 되죠. 네. 차단하는 수가 없습니다. 이 자체로 다 연결이에요. 근데 그냥 나 그냥 때려내야지 이곳으로 올 때 백이 이제 이렇게 두고요. 네. 뭐 이렇게 두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차단하는 수가 있는 거죠. 중앙 부분만 두더라도 최소한 선수가 되는 겁니다. 거의 한 수 차이가 나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뭔 소진 팔단이 여기까지 이어서 뭔가 버티지 않을까요? 어느 곳에 이런 곳 이어서 버티는 수가 안 될까요? 좌하는 살았느냐? 좌하 정말 물어보고 싶은데요. 이제 뭐 이런 곳 끊어지는 순간에 네. 여기를 두게 되면 여기를 두고요. 연결을 해야 할 때 끊으면 여기 백은 여기 한 집이 나 있는 거죠. 흙이 아, 잡으러는 수가 없습니다. 뽑으리는 게 선수니까요. 네, 뭐 이렇게 와도 이렇게 막으면 마지막, 한 집이 나 있는 하나, 거예요. 네. 여기를 셋, 두고 넷, 이렇게 와도 다섯, 여기 또 한 집이 나요. 네. 근데 이렇게까지 젖혀서 패를 하기는 좀 너무 어거지 같고요. 네. 백은 자체로 살아 있는 거네요. 살아있다면은 흙이 뭐 여기를 잇는 수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네, 지킬 수밖에 없군요. 제 백도 좌하 두어야 하는 거죠. 좌하를 안 둘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백이 선수고요. 이렇게까지 선수라면 네. 좌하를 두더라도 그게 뭐 살아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중앙을 갈 수도 있는 거였죠. 네. 그런데 이제 백이 지금 두어가는 부분 잡게 된다면 상중앙 부근은 흙이 먼저 갈 수 있겠는데요. 근데 상중앙을 흙이 먼저 가도 그렇게 큰 집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그러니까 집 계산을 할 때 네. 이곳까지는 집으로 네. 계산을 해줬거든요. 여섯, 여기까지는 일곱. 계산을 해줬습니다. 한 번 더 둔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인데 이는 진행이 된다고 보면 10집 또 못 만드는 건가요? 여기까지는 아까 집으로 계산했고요. 네. 한 8집 더 늘어납니다. 백도 여기가 집이 상당히 늘어났죠? 아까 여기가 7집 봤었죠? 네. 지금 뭐 17집도 넘게 나니까요. 같이 중앙을 둔다고 하나, 해도 둘, 백이 더 셋, 많이 벌어가네요. 네. 그동안에 다섯, 하변도 여섯. 취했고요. 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라면 바둑은 백 쪽이겠는데요. 네. 그리고 하변 쪽에 이제 흙집이 또 조금 줄어든 거죠. 하나, 둘, 흙집이 줄어들었다는 셋. 것은 이쪽이 아까 흙이 도는 것과 차이가 있었는데 백이 확실하게 지금 두어져 있으니까 네. 이 부분도 지금 줄이 흙집은 조금 줄어든 겁니다.
그냥 순순히 막아주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흙은 지금 뭔가 좀 더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네. 여섯, 일곱, 여덟. 한테이 육단이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자, 또 늘어서 반발을 했습니다. 백이 흑진영으로 들어갈 수 없다면 백 집 모양만 좀 깨지는 꼴이 됐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은 뭐 둔 이상은 들어가야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이 상변 쪽을.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마지막에 좀 흔들렸어요. 근데 온소진 8단은 대고 갈 때 네. 저는 흔들림이 많이 좀 노출이 됩니다. 네. 이게 뭐 정말 흔들리는 건지는 파악이 되질 않고 있고요. 네, 뭐 습관일 예. 가능성도 있는데요. 근데 누구든지 뭐 아홉에 두고 난 다음에 아주 뭐 태연하게 있는 기사는 극히 드물죠. 네. 이동은 구단 어떻습니까? 그 정도 뭐 그 정말 뭐 몇 안 되는 기사 중에 한 명이고요. 네. 누구든지 두고 난 다음에 굉장히 좀 후회를 하는 듯 아쉬워하는 듯 뭐 이런. 모션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중앙이 좀 많이 지워지겠는데요. 막기가 뭐, 어려운 거고요. 여기를 막는 정도인데요. 잠깐만 뛰더라도 많이 지워지죠. 마지막 쉽게 이렇게 하나, 되어 있다고 봐야 되니까 네. 여기 끊는 수단도 있고요. 뭐 이렇게 지켜야 됩니까? 수도 그런데 지키는 건지가 좀 의문이네요. 나가서 축으로 잡혀요. 네. 자, 이 정도로 깨지는 거라면 앞서 그 중앙에 마지막 계산했던 네 집까지도 다 봐줄 수는 없겠고요. 네. 서로 깨지는 결과로 마지막 하나, 둘, 새로운 셋, 계산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집을 조금 많이 본다면은요 이곳과 이곳 합쳐서 한 쉬운 집 정도 나는 겁니다. 하변이 이쪽까지 보더라도 한 15집. 하나, 둘, 그러면 65집 정도 나는 네. 거죠. 네, 아까와 같네요. 다섯, 네. 여섯, 일곱, 여덟. 백은 여기가 32집. 36. 45. 이쪽 선에서 볼 때 45이고요. 네. 51, 55, 60집. 60집은 지금 확정이에요. 백은 앞서 계산해 주셨던 것보다는 5집이 더 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면 5집 차이. 네. 그게 지금 또 백 선수죠. 네. 네. 백이 여유가 있습니다.
반면 5집 차이라면 종반 끝내기를 조금 더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태희 6단과 온소진 8단의 개막전 경기입니다. 바둑이 이어져 왔던 개막전 경기였습니다. 자, 이대국의 승자를 이세돌 구단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이제는 정리되지 않은 그 중앙 부근, 그 부분만 지켜보신다면 바로 승자를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온수진 8단이 또 버텼어요. 지금 백이 여기를 단수를 쳤습니다. 네. 여기는 잊지 않으면 원래 이 전체가 패가 나는 거예요. 여기를 그렇게 만약에 이겼다면 네. 아까 말씀드린 여기 끊는 수가 아까 있었죠. 그러니까 한태희 6단도 여기 단수 치면 뭐 당연히 이어주겠지. 그러면 당연히 나중에 끊어야지. 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먼저 해도 가능했을 텐데요. 네, 더 버텼어요. 온수진 8단이. 마지막 하나, 둘. 자, 버티는 셋, 모습만 보더라도 넷, 형세가 다섯, 어땠는지 알 수 있었네요. 일곱, 자, 그렇다면 여덟, 이 패싸움의 결과로 승패가 가려지겠는데요. 자, 이거는 패감이 가능하고요. 네. 네, 사실 이것도 흑이 패감이긴 합니다. 안 받으면 들어가서. 네, 백이 잡히는 모양이에요. 네. 근데 흑이 지금 이 패감을 못 쓰는 이유가요. 여기를 쓰게 되면 백이 이 부분이 다 패감이 됩니다. 아, 그렇네요. 거기 공장이 하나 생겨요. 너무 많이 나옵니다. 반대로 더 많이 나오게 되겠고요. 여기를 지금 둘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흑이 이쪽으로 써도 패감이긴 한데 네. 이렇게 쓰고 하나, 나면 하나, 또 이쪽 부분을 선수로 또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하자니 여기가 안 되고 여기로 하자니 패감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네. 백은 부담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정도면 좀 꽃놀이패라고도 보여지거든요. 네, 그리고 백이요. 즐거운 패감이 많아요. 이렇게 먹여치는 것도 지금 패감이죠. 만약에 이쪽을 잇는다면 여기 단수 치고 이쪽까지 선수를 활용을 할 수 있고요. 네. 이렇게 때려내면 다음에 이제 이곳, 여기 다 패감이죠. 마지막 하나, 여기는 확실치 않겠네요. 중앙이 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섯. 사실은 여기 안 받고 좌상을 잡아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럴 수도 있나요. 백도 못 살아있는 거 아닐까요? 살아는 있습니다. 여기는. 네. 흙이 든다면 뭐 여기를 잇는 건데요. 네. 여기가 선수죠. 받아야 되네요. 네. 받으면. 잇기만 하더라도요. 중앙에서 집이 나죠. 네. 밀어서. 있는 곳이 선수니까 중앙에 집이 납니다. 크기는 흙도 받아야죠. 안 받으면 이제 단수를 쳤을 때 여기를 이제 끼우는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쪽이 다 연결이 돼요. 이걸 때려내는 순간에. 끼우는 수가 선수가 안 되는 거죠. 끼우는 걸 지금 당장 먼저 하면요? 지금 당장 하면은 여기 단수 치고 이제 여기 끊고 또 잡으면 어차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손을 돌릴 수가 없을까요? 이쪽으로 밀었을 때 여기 집이 날까요? 집이 나진 않습니다. 이쪽 부분에 집이 안 나요. 온소진 선수도 뭔가 좀 더 해보기 위해서 끼워가는 교환을 보여주는데요. 하나,
역시 꽃놀이패다 보니까 네, 계속 버티기가 했어요. 쉽지가 않아요. 아,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이었다면 역시 중앙 싸움이었겠죠. 뭔가 계속 좀 아쉬움이 남았던 온소진 선수 같은데요. 아, 중앙을 단술 치고 두 점을 내어준다는 건가요? 아, 두 점을 받지 않았어야 했다. 글쎄요, 그게 나왔나요? 두 점 빵 따냄도 상당히 커 보이는데. 네. 아, 이러고 중앙을 우화 생산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랬다면 아예 처음부터 네. 안 움직이는 것도 괜찮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도끼를 하다가 좀 만족스럽지 않은지 아예 네, 더 위로 더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아, 있는 수 마지막에 좀 고민을 했던 자리였었잖아요. 아, 그리고 싸우겠다? 이 싸움이 가능한가요? 지금 막으면은 네. 잡은 것 같아요. 되지 않을까요? 네. 여기를 이제 끊는 건데 네. 끊으면 여기를 막고요. 예. 집으면 이쪽을 쌍립을 쓰고요.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아마 선수들, 보여줄 것 같네요. 네, 지금 일단 흙도 여기를 찝어야 됩니다. 네. 그럼 백이 이쪽을 쌍립을 쓰고 지금 온순진 팔단이 어크수 안 되네 그러고 지금 돌 걷어낸 거고요. 아, 애초에 좀 마음에 들지 않았던 형태라고 봤나 봐요. 지금 날일자 간수로 차라리 그랬다면 뭐 한 칸을 띄거나 뭐 이런 진행을 오히려 선택을 했어야 되네요. 네. 근데 온수진 팔단 지금 생각은요. 중앙 다섯 점 버릴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계속 거기에 미련을 못 버리네요. 이 싸움에 있어서 계속 살펴보는 두 기사입니다. 역시 이 부분이 승부처 자리였고요. 아, 이 부분에서 백이 잘 막아내면서 한태 육단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변 붙이는 수로 멋지게 타계를 보여줬던 온소진 팔단이었는데요. 그 부분을 산다고 하더라도 중앙에서 좀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한태희 선수, 온소진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16강에 이름을 올립니다. 네, 분명 바둑을 봤을 때는 그 하변 붙이는 수 있었잖아요. 네. 한태희 선수가 좀 당황을 했던 것 같은데 결과는 또 그렇지가 않았나 봐요. 사실 오늘 바둑은 초반부터 굉장히 좀 복잡했어요. 네. 근데 하변을 붙이면서 흙이 이제 수습이 잘 됐고요. 거기서 이제 완벽하게 좀 살아가면서 흙이 좀 재밌는 바둑이지 않을까. 네. 근데 이제 우변 쪽부터 다시 또 큰 싸움이 벌어졌고요. 그러면서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온소진 팔단이 중앙 쪽을 뭔가 버리고 우변을 차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끝까지 싸우는 쪽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끝까지 싸우고 난 이후에도 사실 이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래도 해볼 만한 바둑이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네. 이미 선수들은 그렇지 않다고 봤던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우상기 쪽을 이으면서 이제 우변 쪽에서 또 큰 피해를 봤거든요. 네. 마지막에 이제 우변 쪽 침입을 하면서 한태희 육단이 거의 뭐 결정타를 어떻게 보면 날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그 부분을 오히려 흙은 보강을 하고 끝내기
장기전으로 갔더라면 이 바둑은 또 긴 승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부분에서 글쎄요. 자변 쪽 들어가는 그 부분을 전혀 온서진 팔단이 예상을 못했던 건지 아니면 그 부분을 너무 쉽게 생각을 했던 건지 그 부분을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사실 뭐 한태희 선수가 좌변 들어가고 난 이후에 중앙에 붙이는 수 있었잖아요. 네. 그 수 참 멋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멋진 공격력을 보여주면서 오늘 승리를 이끌어냈는데요. 네. 일단 한태희 선수 이 하변 후반부 이 공격 부분에서는 정말 뭐 멋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자, 이 바둑 과연 어떤 바둑이었을지는 대국자를 통해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자 한태희 선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한태희 선수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바둑 계속해서 싸우는 바둑을 보여줬는데요. 좀 간략히 바둑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좀 초반부터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예. 네, 말하면 되나요? 네, 말씀하셔도 네. 됩니다. 네, 초반에 원래 저는 썩 잘 됐다고 생각은 아니야. 엄청 초반에는 별로 안 좋, 예, 기분이 좀 안 좋았는데요. 자, 초반이라고 한다면 제가 좌하기에서 조금 제자리 걸음을 좀 한 것 같아서 아, 좌하 네, 이쪽 부분이겠죠? 네, 흙이 네. 치받았을 때 네. 이은 거로. 네, 그 수로 먼저 한 칸을 뗐어야 된 것 같은데. 이쪽이나 이쪽 부분. 네, 흙이 붙자 나가는 거. 네. 네. 좀 발이 흙이... 느렸을까요? 네, 그쪽 행마가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요. 네. 네. 나중에 하변에 대마를 잡으러 갈 찬스가 있었는데, 네, 중앙에 한 점. 네. 네, 그 수로 이선 입구자를 둬서 잡으러 가도 될 것 같았는데, 네, 그 찬스를 놓친 게 좀 아쉬웠어요. 네. 네. 저는 이 수로 이쪽을 먼저 밀거나 뭐 네. 이쪽 부근을 먼저 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아, 네, 네. 한태희 선수가 이쪽을 뻗었을 때는 확실하게 잡는다고 수일기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네. 그때는 조금 뒷맛이 나쁜 곳인데 좀 간과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네, 붙이는 이쪽 수를. 붙이는 수를 착각을 한 거죠? 네, 그 수를 나중에 봤어요. 네. 그냥 이쪽으로 나온다고만 생각을 하다가 붙였을 때 좀 당황을 했을 것 같고요. 아, 그래서 그랬는지 얼굴이 상당히 붉어지더라고요. 아, 그런데 그 중앙 부근 젖혀 나가면서 배기 포인트를 따냈던 것 같은데 어땠을까요? 아, 네. 그때 그래도 바둑은 나쁘진 않았던 것 같은데, 네, 실전에 제가 바꿔치기 돼서 중앙을 잡았을 때는 확실히 우세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이 부분이 백이 끊어가기 위해서 사전 공작을 했었는데요. 네. 이렇게 잡아서는 일단 뭐 흙이 백이 우세했다 네. 뭐 이런 이야기죠. 여기서 이쪽 부분 다 선수로 막히는 거 알고 있었나요? 아니 실전처럼 막히는 줄은 몰랐어요. 아, 그랬어요. 저도 아까 해설을 하면서 흙이 뭐 이렇게 두는 것이 여기를 선수로 막지 않으면은 좀 이상하다 이런 해설을 했었는데요. 네. 그렇다면은 백도 지금 여기 날일자 지킨 수로는 오히려 이쪽 부분을 계속 두었어야 되는 곳이었네요. 네, 그쪽을 나가는 게 정수였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근데 만약에 제가 실전처럼 막히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도 네. 네, 좌상기를 지켰을 것 같아요. 그게 더 막혔다 하더라도 조금 손해 보더라도 그게 좀 간명한 것 같아서. 아, 그렇군요. 이미 그럼 우세를 네, 지금은 네, 큰 차이는 아닌데 약간이라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좀 쉽게 정리하는 방향으로 손을 돌렸던 거군요.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네, 좀 아프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서는 백이 좀 유리한 바둑이다. 한태희 육단은 이렇게 보고 있었고요. 여기서 흑이 이제 이곳을 이어서 이쪽 침입을 당했는데 사실 흑이 그 전에 이제 인원 교환은 되어 있고요. 네.
이쪽 부분을 만약에 지키고 두었다면은 차이가 어느 정도 지금 날까요? 제가 반면으로는 질 것 같은데 제 느낌에는 한 두 집 반 정도 네,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두 집 반이라는 형세가 나왔군요. 한태희 육단 아까 제가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 형세 판단 그리고 이제 끝내기가 아주 강한 선수라 이 부분에서 지금 두 집 반을 벌써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네. 자, 근데 들어가면서부터 흙이 좀 많이 시달리더라고요. 또 여기서 멋진 수를 보여줬어요. 여기 붙이는 수요. 언제부터 이 수를 보고 있었던 거죠? 그냥 그러니까 다행히 제가 모양이 워낙 두터운 상황이라서 네. 네, 경우의 수가 많지 않아서 네. 네, 좀 부담 없이 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 자리가 경우의 수가 별로 없는 자리예요? 아, 네, 일단 뭐 보통 끊어갈 때 축장문 안 되는 걸 제일 먼저 보는데 네. 지금은 축장문만 안 되면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자리밖에 없었다. 뭐 인원 진행에 대해서는 흙이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아 네. 그러면은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는 차이가 조금 더 벌어진 바둑이 됐을까요? 네, 지금은 아까보다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온소진 선수가 이렇게 됐을 수를 보여줬는데요. 때는 거의 뭐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던 장면이네요. 네, 지금은 네,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근데 굳이 뭐 이런 곳을 붙일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 네, 근데 그러니까 다행히 바둑이 제가 네. 워낙 두텁게 돼 있어서 네. 뭔가 얇고 뭐 수가 나는 곳이 없기 때문에 네. 더 편안하게 둘 수 있었군요. 네. 뭐 이 이후에는 이미 좀 역전은 어려웠던 것 같고요. 결국에는 그럼 흙이 잘못된 수가 있다면 어디였을까요? 그 초반에 네. 하변에서 제가 날일자를 갔었는데요. 네. 네. 흙도 날일자로 들여다봤었죠. 네, 그때 그 날일자하고 늘어서 네, 중앙으로 제가 밀어 올렸는데 그 교환이 흙이 좀 악수였던 것 같아요. 아.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까요? 네. 일단 한태희 선수가 악수라고 말했던 자리. 네, 한태희 선수가 여기서 2연수로는 뭐 이쪽을 이제 띄었어야 된다. 아, 네, 그 자리가 되게 좋은 자리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흙도 뭐 띄는 정도겠죠? 네, 그때 있더라도 흙의 네 실전에는 흙이 워낙 좋은 모양으로 나와 있어서. 이게 이쪽이 제가 좀 더 나왔던 것 같아요. 네. 한 칸과 입자의 차이가 크네요. 그러니까 흙이 한 칸을 띄는 자체가 뭔가 이제 끼우는 수라든지 인원 붙였을 때 행마가 좋지 않기 때문에 네. 흙의 모양을 조금 이제 망가뜨리는 의미에서도 한 칸 띄는 수가 상당히 좋아 보이는 곳이고요. 네. 입자를 당하면서 백이 조금 좀 재미가 없었던 그런 바둑이라고 평을 했는데 지금 여기를 다가간 수는 여기 다음에 이제 치중을 바로 노리고 지금 다가간 거죠? 네, 그 만약에 받지 않는다면 바로 치중을 하려고 했어요. 만약에 흙이 뭐 이런 곳을 간다면 바로 치중을 가서 있는다면 치봤고요. 네. 젖히고 한 칸을 띄나요? 네, 젖히면은 흙이 만약에 차단을 한다면 아래쪽으로 한 칸을 띄어서 네,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이제 이 돌이 뭐 귀 쪽에서 이제 사는 맛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여기서의 얘긴데요. 네. 그게 나를자를 두고 붙였을 때 지금 이 상황이 한태육단은 좀 마음에 들었나요? 아니면은 좀 불만이었나요? 아, 흑이 그 우변을 아, 네. 우변을 밀고 제가 나를자로 지켰을 때는 네. 좀 모양이 어설퍼서 네, 불만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네, 지금 흑이 나를자하고 한 점을 늘어둔 이 교환을 안 하고 그냥 우상귀를 네, 늘어서, 늘어주었으면 네. 네. 오히려 이 자체가 베개 모양을 조금 뭐 만들어줬다, 이런 느낌인가요? 아, 네. 우아귀에서 하변 쪽은 제가 먼저 두더라도 둘 곳이 없어가지고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랬으면 제가 좀 포석을 잘못 잤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한수 차이로 인해서. 네, 역시 잘못 짜게 된 이유는 뭐 여기를 이은 수, 네, 그 이수가 수밖에. 원인이 되겠네요. 네. 네. 그치만 흑이 아래쪽을 먼저 두어가면서 오히려 좀 리듬을 타게 됐군요. 아, 그렇네요. 이렇게 모자를 씌우는 형태가 되네요. 일단 씌웠을 때는 이 공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나요? 네, 일단 조금이라도 득을 볼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원래는 잡으러 갈 생각까진 없었는데, 네. 네. 두다 보니까. 두다 네. 보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잡을 수 있었는지를 좀 잠깐 보고 마무리를 지어볼까요? 안에서 좀살수 있는 형태이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이수가 흑이 무리수였던 거군요. 아, 여기서 원래 정수대로라면 네. 그 왼쪽으로 막아서 네, 아. 그러면 제가 뭐 중앙이나 옆으로 이어 네, 둘 네. 중 하나로 이어야 되는데 그때 한 칸을 뛰는 정도인가요? 아, 네, 그쪽 네, 근데 그쪽은 네, 몇 발자국 못 나가는 것 안에서 같아서 살아야 네, 되나요? 하변에 그냥 네, 한집 모양을 내면은 웅크려 삼선에 웅크려서 네. 이쪽을요? 네. 네. 그러면 더 잡으러 가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이래도 백이 그래도 좀 재밌는 그림일까요? 네, 그래도 선수로 두텁게 중앙을 정리해서 이렇게 됐다면, 네, 초반에 좀 나빴던 걸 만회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흑이 좀 무리수가 등장을 하면서 이 하변 대마를 다 잡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이수요. 이수가 네. 무리수라는 거죠? 네. 이수로 아래쪽 입구자 네, 방금 흙이 둔 얘기하세요. 자리를 뒀으면, 혹은 뭐한칸 뛰어나가는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때 뭐 끼워 있고 호구치면요? 그냥 덮어서 이렇게요. 아, 그렇네요. 네, 아, 이렇게 간단했던 이렇게까지요. 건가요? 굉장히 떨리는 싸움 같은데요. 네. 네. 근데 백이 뭔가 약점이 있기는 한데. 네. 결국에는 다 잡는 그림인 거군요. 네. 네, 중앙 흙도 자충이 다차 네, 있어서 이쪽 부분이 자충이 차여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제가 그렇군요. 되는 그림 같습니다. 네, 이쪽을 먼저 왔더라면은 오히려 굉장히 단명북으로 바둑이 끝날 뻔도 했네요. 네, 뭐 대마 싸움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전에서는 왜 실전에서는 네, 초읽기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쪽 뭐 붙이는 수를 못 네, 봤던 것 같아요. 간과했다고 네. 했던 거죠. 사실 근데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래 감각적으로 그냥 뭐가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네, 네, 제가 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방금 이 복기를 해보면서 느끼는 바로는요, 우리 한태희 선수가 바둑이 굉장히 사납다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그동안의 인터뷰를 보니까 본인의 강점에 있어서 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어쩔 땐뭐 전투가 강하다, 어쩔 때는 끝내기가 강하다, 초반이 강하다, 여러 이야기들이 있던데요. 한태희 선수가 생각하는 본인의 기풍, 이제는 좀 정착이 됐을까요? 저는 근데 그러니까 뚜렷하게 강한 부분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냥 사실 상대의 기풍이나 스타일에 맞게 좀 네, 제가 변화하려고 하는 편이라서요. 네. 저도 아직도 제 기풍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렇다면 나의 기풍은 카멜레온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모든 뭐 상대방의 기풍에 맞춰서 둘 수 있다. 네. 한태희 육단이 생각하는 본인의 가장 그 자신 있는 부분, 뭐 이런 부분은 어디 있을까요? 뭐 강점을 전투라든지 끝내기. 좀 자랑을 해주시죠. 그래도 예전에는 끝내기가 제일 자신 있었는데, 네, 뭐 지금은 네, 잘 모르겠어요. 네. 한태희 선수, 제가 이제 뭐 바둑 리그 감독이고 선수로도 같이 있어본 적이 있는데, 네. 평소에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굉장히 또 자신감이 있는 선수예요. 네. 한태희 선수 뭐 평소에 이제 뭐 취미라든지 이런 거는 뭐가 있나요? 아, 저는 그냥 지금 홍대 근처에 연구실이 있는데요. 연구실 뭐 사람들, 연구실 동료, 네, 프로들이랑 같이 보드 게임 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보드 게임이요? 네. 바둑도 보드 게임에 들어가지 않나요? 바둑도 뭐 넓게 보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리고 운동을 좋아는 하는데, 네. 뭘 할까 하다가 요즘 요가를 하고 있는데. 요가요? 네, 되게 저와 잘 맞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유연할 것 같아요, 우리 한태희 선수. 원래 그냥 나무 인형이었는데 지금은, 네. 이제 네,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네, 그렇군요. 자, 우리 한태희 선수가 이제 승리를 하고 올라가면서 다음 경기 이세돌 구단을 만나게 됐습니다. 자, 상대 전적을 봤더니 1대1이더라고요. 어떤 결과 예상하시나요? 뭐 요즘 이세돌 사원님께서 네, 연초에 우승도 벌써 두 개나 하시고 네, 굉장히 컨디션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네, 이런 기회에 만나게 돼서 더 기쁘고요. 뭐 물론 열심히 둬서 네, 제가 이길 수 있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한태희 선수 역시 자신감이 대단한 게 상대방이 컨디션이 좋을 때 더 만나고 싶었다. 정말 뭐 그 자세는 훌륭한 자세인 네, 것 같아요. 역시 승부사는 남다르네요. 네. 네,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16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태희 선수가 최근에 요가를 좀 즐겨 하면서 네. 바둑 성적도 연승을 이어나가고 있잖아요. 네. 좋아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뭐 이 기사들이 앉아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장시간 뭐 바둑 두고 집중하고 하다 보니까 이 다른 운동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요가라든지 이런 부분 저도 좀 하고 싶은데 네. 저는 너무 굳어서 잘 안 될 것 같고요. 스트레칭이 참 중요한 것 네.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한태희 선수의 이제 앞으로의 별명을 팬분들께서도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멜레온 정말 좋지 않나요? 카멜레온요. 네. 상대의 기풍에 따라서 항상 바뀐다. 네, 좋은 뭐 별명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GS 칼텍스의 프로 기전은 매주 목요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찾아뵙습니다. 자, 다음 경기 예고해 드리는데요. 다음 경기는요. 아, 이 초단 돌풍의 주역 두 기사가 만났습니다. 강태훈 선수는 사실 예선전에서 변상일 선수를 물리치고 이 본선에 진출했고요. 네. 심지혁 선수는 최철환 선수를 물리치고 정말 뭐 대단한 초단들입니다. 네, 탑10 안에 있는 선수들을 꺾고 올라온 이 두 선수 과연 초단 돌풍 누가 더 이어가 나가게 될지 내일 오후 2시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한 해설위원 그리고 이소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